여기는 서울 비치라는 리조트예요. 아, 너무너무 좋다. 우리 일단 웰컴 드링크 한 잔 마실까? 웰컴! 색깔도 어쩜 이렇게 예쁘니? 웰컴! 아, 맛있다. 망고 맛이랑 뭔가 패션프루트랑 믹스해놓은 주스 같아. 여기는 수영장이랑 밑에 쪽이 너무너무 예뻐요. 같이 한번 구경 가실까요? 그리고 저기는 제가 묵고 있는 숙소예요. 방이 진짜 예뻐요. 진짜 쏙 마음에 들어요. 진짜 여기는 수영장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수영장이 최고야. 물 안으로 들어갈까? 대박이야, 여기. 근데 여기는 서양 사람들이 한 80%인 것 같아요. 난 이렇게 수영장에서 침대가 있어서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인 걸 처음 봐.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수영장에 이렇게 침대 있는 거? 너무 여유로워. 여기 한번 누워볼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낮잠 진짜 낮잠 한숨 자면은 진짜 이게 천국이지 뭐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 너무너무 좋다. 이제 갈까? 아니요. 나 간다. 가야죠. 저기 수영장 안에 바도 있어. 수영장 뭐야 이거? 여기 수영장 진짜 넓어. 근데 한 90%는 다 백인이야. 그쵸? 그치? 아 80% 아니야? 아까 80%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수영장 건너편이 진짜 대박이지. 바다가 있어서 진짜 대박이에요. 여기 정말 이뻐요. 여기 보이는 게 진짜 바다인데 너무너무 좋아요. 저녁 5시나 막 그쯤에 오면은 이제 해질녘에 노을이라고 할까나? 황혼이 너무 예쁘게 져요. 색깔이.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네. 그럼 바다 한번 내려가 볼까? 네. 오케이, 고! 지금 날씨가 너무너무 딱 좋은 것 같아요. 어제 비가 왔었거든요. 비가 와서 공기도 맑아지고 햇빛도 조금 그래 많이 가려져서 너무 뜨겁지도 않아서 좋은 것 같아. 여기 모래가 흰색이야. 응. 화이트 샌드. 와 진짜 여기 대박 아니야? 어? 정말.
정말로 외국에 온 기분이다 이제. 정말 여기가 짱인 것 같아. 그 베트남은 좋은 게 바다 옆에 있는 리조트들이 굉장히 많아. 그렇죠. 바다 바다를 끼고 있는 리조트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 아니 거짓말 조금 더 붙어서 이렇게 딱 넘어지면 바다지. 그러니까 진짜 바로 앞이 바다야. 이렇게. 여기 진짜 물이 아까 내가 들어가 봤는데 물이 진짜 따뜻해. 따뜻해? 어. 진짜 오늘 바다에서 놀기 진짜 좋은 날씨인 것 같아. 물이 정말 따뜻해. 답답하다 싶으면 이렇게. 맞아? 그 빗물 같은데? 아 그래요? 응. 아 원래 옛날에는 비도 빗물로 샤워하고 막 먹고 그랬어. 아닌가? 여기는 바예요. 바인데 밤에 이렇게 저녁이 되면은 음악도 나오고 바람도 불고 파도 소리도 들리고 진짜 분위기도 죽이고. 저기 침대도 있고 밤에 분위기가 진짜 좋다. 근데 여기는 가족 단위로 놀러 와도 진짜 좋을 것 같아. 그치? 봐봐 애기들. 여기는 카페예요. 카페인데 간단한 뭐 브런치 메뉴나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헬스장! 헬스장 보여드릴게요. 여기 낮에는 사람들 와서 많이 운동하더라고요. 딱 할 것만 있어. 제일 맛있다고 해가지고 물 한 잔 주려고. 아, 어지네. 역시 물은 헬스장 물이지. 근데 진짜 이게 9만 원이라니 짱입니다. 진짜 짱이에요.